즐겁고 신나고 기다려지는 레지 호나입니다. 그쵸? 예. 레지 호나도 마스크 벗고 할까요? 1번 벗는다, 2번 안 벗는다, 몇 번이요? 예. 맨날 나 베끼려고 해요. 자, 오늘 시편 41장입니다. 그렇죠? 예, 볼까요?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보아 주느니 불행한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주시어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를 원수들의 탐욕에 내주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받쳐주시고 그가 아플 때 모든 고통을 없애시리라. 저는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를 고쳐 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뒷부분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온전하도록 붙드시고 저를 당신 면전에 영원히 세워 주십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시편 시작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가련한 이를 돌보아 주는 이가 행복한 사람이다. 가련한 이, 예, 가엾고 나약하고 불쌍한 이,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 불행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예,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불행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또왜 행복한가?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주시어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고, 예, 가엾고 나약한 이들을 돌보아주고 사랑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이 나를 돌보아주시고, 하느님이 나를 기억해주고 계시고,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신기해요. 시편이 이게 자꾸 우리 하나님 그 독서랑 복음 말씀하고 연결이 되네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겠죠.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이 나를 기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하느님이 나를 돌봐주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레지오 단원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을 좀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사이들은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계명 다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열심함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눈꽃만큼의 사랑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다가 크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크게 유혹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바리사이 같은 모습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도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다할수 있어도 내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성찰할 수 있는 눈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한주 동안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좀, 예, 가련하고 불쌍하고 나약한 이들을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또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가정에 가련하고 불쌍하고 나약한 이가 누구예요? 없어요? 누구예요? 누구요? 서방님? 내가 그거 얘기해 줬었네요. 시옷 비읍 니은? 시옷 비읍 니은? 네, 남편에게 관련된 말. 다른 본당 가서 물어보니까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네. 가련하고 나약하고 불쌍하니. 또 우리 형제님들, 가련하고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맨날 무시하고 있는 자매님들, 말 함부로 하고 있는 자매님들, 그 마음이 얼마나 가련하고 나약하고 헤어졌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좀 레지오 단원들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시편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을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자비를 베풀어주고 무엇인가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아주고 계시고 불행의 날에 나를 구해주고 계시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믿음과 함께 이 시편 말씀을 좀 잘 실천해보는 레지오 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지오 단원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보아주느니 불행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주시어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예,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 말씀을 성모님처럼 마음속에 품고 가족 안에서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레지오 단원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훈화 끝났습니다.